말로만 해고 6-10이요? 어? 그 뭐예요? 그 몇이냐? 어 6-2 6-2 아이씨 6-2 이셨어요. 수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저세상 같나 예린아. 어땠니? 6-2 출판이 차장님. 얘들아 이거 잡지 앞에 오빠 빼냐고 잡지 있는 거 알지? 순서별도 잡지 있는 거 알지? 일기나 짓하고 있는 거 앞에서 그거는 어떻게든 해서 자습서를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자 갑시다. 집단 기억은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 무엇을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을 어디에서? 사회에서. 즉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거로 인해 기업으로 인해서 사회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되니? 자, 그래서 한 집단으로 사회화하는 것은 의미해요. 뭐 하는 것을? 재택하는 것을. What?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규범을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하는 것도 그 그룹의 역사적 기억을 학습하는 것도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집단을 사회화하는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역사적 기억 학습. 밥습은 뭐냐? 학습. 아니지? 이거 이 조항에 맞나? 응, 그렇군요. 자, 봅시다. 작은 경우의 집단들이 흔히 역사적 기억들을 구두로 전승하는 반면에 즉 어떤 지방에 있던 문화 같은 것들은 그것들이 구전되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걸 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소규모 집단들의 경우에 있어서 역사적 기억들을 구두로 입으로 전달하는 반면에 더 큰 집단, 즉 나라와도 같은 큰 집단들은요 어떤 것에 글로되어 있는 텍스트에 의존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창출해내기 위해서 뭘? 상상의 공동체를. 그 안에 기반을 따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보다 확실한 글에 의존을 한 전생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야. 흔히. 즉 여기서의 그런 포인트는 그 구두 역사라는 거 이것은 집단 기억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면 걔를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공통된 사람들, 집단 기억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묶음들, 여러 사람들의 묶음이 함께 경험을 했던 거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걔네가 다 역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집단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집단은 왜 이렇게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의 정체성을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것들을 알아야지 그 집단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규모 집단은 구두로 전승을 하고 대규모 집단은 이제 나라와 같은 개념이죠. 나라와 같은 친구들은 글로써 전승을 한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상상의 공동체를 만든다.
자, 가보자.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다. 셀 수 있다 없다. 기억 한 단계 중에 세 개 중에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지. 그래서 얘는 불가성 명사. 자, 자, 단수 취급해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how의 역할은 뭐라고 할 수 있지? 의문사로 보셔도 괜찮고 관계 부사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보셔도 되고 앞에 더 way가 생략되어 있는 how 관계 부사절로 보셔도 돼요. 괜히 뭐라고 하시는 큰 문제는 없지만 understand가 원래 무슨 동사? 타동사로 쓰였던 놈이니까 타동사에 묻혀서 역할을 하는 친구 분명히 필요하시겠죠. 괜히? 자, 그 다음 문장에 나와있는 socialize ing를 붙였어요. 뭐지? 동명사,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3일씩 단수 취급해서 S 붙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괜히? 자, 그 다음에 나도 우리 A, 뭐라고 써 B. 라고 하는 대상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네, 뜻은요? B 역시 또 A, 뿐만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채택한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도 아니고 둘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두 정보를 다 채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됐니?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낯선 단어 접속사로 쓰여 있을 때는 하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얘도 일종의 대조 접속사로서 where is 쓰인 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됐니?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에 대한 차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콤마 콤마 들어가면 세 개 반드시 못 쳐주라 그랬지? 괄호 쳐주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create의 목적은 어디야? 저 뒤에 있는 큰 따옴표 imagined community 상상 속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됐니? 자, 저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일지 좀 더 상세하게 뒷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설이나 기념물, 의식, 그리고 공휴일로 국가적인 엘리트들은요, 뭘 한대요? 환기시킨다. 환기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건데 뭘? 영웅적인 버전의 국가의 과거를, 즉, 그 나라의 영광을 다시 환기시킨다는 거야. 아, 우리나라 이렇게 좋았지.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약간 이러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연설이나 기념물, 의식, 공휴일 타이로 지정을 해서 독립기념일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존재하자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그냥 억압을 당한 나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치고 일어난 나라야! 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뭘 통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놓은 거랬어. 그게 글로 아예 명시가 된 거랬지. 됐어? 자, 이 버전은요, 고취시키고, inspire. 원래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지? 영감을 불어넣고 통합시켜야 뭘? 다양하고 분열되어 있는 시민들을. 즉, 원래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도 다 의견이 같아, 달라.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아니지. 개개인별로 다 다른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아,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개인의 의견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즉, 분열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모아는 역할을 해준다? 함께 묶어놓고 그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고양시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 과거의 영광, 이것도 예시가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EX 나와있는 거 나라가 써먹는 방법에서는 뭐가 있다? 연설이나 눈물 상기시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깨할 수 있다? 분열된 통합 중요한 건 통합.
사람이죠. 다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encourage, 뭐 해주면서, 보여주시켜주면서, that's prioritism, loyalty, and sacrifice for the national cause. 애국심이나 충성심, 희생을 고무시킨다는 거야.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내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좀 더 힘써봐야지 라는 생각 따위를 좀 더 고양시킨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밀어넣어준다는 거지. 뭘 위해서? For the nation's cause. cause는 명분이죠. 대인 명분을 위해서. 됐니? 자, 그래서 collective memory, 집단 기억은 therefore, 그러므로 inherently, 자, 본질적으로 political, 어떠한 존재래요? 정치적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집단 기억, 역사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팩트 사실로 끊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텍스트화 시켜놓고, 그 텍스트화 시킨 걸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 장치의 역할, 아니, 정치적 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주제를 얘기를 하네. 자, 뭐하기 때문에, dominant group in society, 사회에 유력한 집단, 즉 지배계층들이, 여기서 말하자면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유한 재계 경제 쪽에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집단들이 struggle over how collective memory is produced and represented. 그 사람들이 다투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방식을 놓고서?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방식을 놓고서 다투기 때문인 거야. 되니?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게끔 다투고 있는 그런 정치 요소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어떤 공식적인 기록이라든지 혹은 공공장소에 있어서 기억을 잡고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끔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 집단 기억이란 거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반 기억처럼 보이겠지만 결론은 정치적 정치가 될 수가 있더라. 이는 사회 지배계급이 주기 때문에 이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핵심은 역사적 기억을 학습한다. 사람들의 오랜 집단의 기억을 누적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도 글로써 전승을 해서 상상의 공동체를 만든다. 즉 예시로는 과거의 영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상기시키고 그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을 통합한다. 이로써 나라의 대의 명분을 위한 위해서 어떤 충성심이나 애국심이나 희생을 고무시키자. 됐어? 약간 일본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은 본인들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잘못을 했다고 역사적 교육을 시키고 있니? 아니면 자기 땅에 잘못이 없다느냐 교육을 시키고 있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들은 일종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자기들은 뭐 그냥 남들이 더 잘 살게끔 도와줬을 역할을, 도와준 역할을 오히려 사용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게 선진화가 될 수 있게 자기들은 다 도와준 역할밖에 안 했는데 억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교육을 굉장히 어렸을 때 교과서에 다 그런 내용들이 실려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교과서를 보고서 배운 국민들. 우리나라가 억가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단 기억을 통해서 자신들이 채택하고 싶은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부각하고 싶은 내용들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일종의 되게 굉장히 그냥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장치로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됐어? 자, 그런 거 보자면 A, B, C, 있는지 단어들 나열되어 있는 거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치? 다음에 Inspire and Unify 뒤에 나와있는 목적, 공통 목적 얘네들을 공모시키고 얘네들을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사끼리 병렬로 연결이 됐다는 점 체크해주시고 가만 ING 나와있으면 뭐지 얘들아? 문서 보면 그래서
해서 이것들을 공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있는 예시도 become and see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지. 이해를 돕기에 많이 나열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ause 명사로 쓰였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또 aim 아니냐고 하겠죠. 명사 다시 써드릴게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관사랑 연결되어 있는 명사예요.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왜 안 묶었지? 미안하다. 이거 알제부터 끝까지 ADM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묶어놓은 걸 까먹었네. 그래서 부사절로 써 또다시 알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우의 역할은? 의문사. 의문사절 무슨 절? 그렇지. 그래서 오버리지 전체 다 목적 역할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엔드가 마지막 엔드가 연결한 주 대상은? 전명구와 전명구 이렇게 좀 나열을 연결할 수 있겠다. 됐어? 질문. 선생님, 언니.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질문이다. 다음 질문은 자, optical and motor systems are different. 자, ethical 하면 윤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moral 하면 도덕적인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걸 크게 구분하고 살아가니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살아가니 별로 구분 안 하고 살아가죠. 사실 윤리적인 게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게 윤리적이다. 그냥 짬뽕으로 그냥 비벼먹고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서? 모든 문화들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윤리체계와 도덕체계 일단 갑시다. 자,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자,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all of these systems are equally valid. 이런 모든 체계는요 다 동등하게 유효하대요. And no system is better than another. 어떤 체계도 다른 것보다 낫지 않죠. 애초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다 고만고만한 것이다. 내 문화가 너보다 우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문화가 중요한 만큼 너의 문화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문화들의 어떤 공평하게 다 존중해야 될 존중성 자체를 얘기를 해주는 게 문화 상대주의야. 됐어? 그러니까 뭐 서양 문화가 더 우월하고 동양 문화가 더 우월하지 않아요. 더 열등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건 문화 상대주의 아니야? 아, 아니지 않아.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부터 설명한대 그냥. 일어나! 그러면! 자, 그래서 the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is the notion. 문화 상대주의의 근거는 어떤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Neutral standards of good and evil actually exist.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참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두가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다. 이 문화는 선한 문화고 저 문화는 악한 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거랑 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체크를 해놔야겠지. 일단 글씨 진짜 많았네. 문화에 있어서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일단 문화 상대주의다. 이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건 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은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어? 선과 악에 대한 참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대로의 선과 악이라는 건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됐어? 자, 에브리가 여기서 쓰인 역할. 아니, 에브리가 쓰인 역할이 아니라 이건 모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브리지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지? 단수명사. 에브리가 모든이라고 해서 복수명사가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렇게 나올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이 될 것처럼 해석이 그렇게 생겨먹었지만 에브리는 늘 단서명사, 단서동사가 짝꿍이었던 친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더 할 거 없어 보이는데 노라는 게 사실상 어떤 단어지 얘들아? 부정어지. 노라고 하는 걸 두 단어로 쪼개면 누구 플러스 누구야? 나 너시랑? 오케이 애니를 쪼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사도 동사하지 않는다, 어떠한 시스템도 더 낫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노라는 단어 자체는 낫과 애니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A1B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실수 없다고. A. A. 그리고 노션 뒤에 쓰인 대세 역할은? 그렇지. 본격 뒤에 구조는? 그렇지. 됐니? 넘어가도 돼요? 자, therefore, 따라서 judging, 판단하는 거죠.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not wrong, 뭔가 옳고 옳은지 혹은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is based on individual society's belief, 각각 사회의 신념을 기반으로 둡니다. 왜? 절대적인 선과 악,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기다려!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으니까 각 문화에서 얘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인지,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괜찮,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지나가면서 맥주 함께 하는 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불법 행위니? 아니지, 그냥 공원에서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한국은 생각보다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권이란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불법인 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살 때는 애초에 그냥 술병을 주는 게 아니라 갈색 비닐봉지를 따로 줘. 갈색 종이봉지 있지. 그거를 마시려면 그 술을 만약에 모여서 마시려면 그 병을 그대로 자꾸 못 잡고 그 캔이나 병을 자꾸 못 먹고 그 갈색 봉투 안에 넣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줄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건 또 합법이다. 웃기지? 주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각 문화별로 이런 행위는 돼, 저런 행위는 안 돼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문화별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각 사회의 신념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의견들도 영향을 받쳐본 개별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언니, 잠깐만요. 풀어. 다 했어? 뭐? 이게 왜 트레이닝이랑 트레이닝지를 쓰셔야죠? 얘네 둘의 차이를 써야죠. 릴렉스랑 릴렉싱을 썼으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어디를 볼지를 써야지. 자습서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빨간 펜으로 해보셔도 돼요. 근데 최대한 네가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걸 찍은 거는 약간 글을 외운 것밖에 안 돼요. 알겠지? 한번 해봐. 시간 오래 걸릴 거야, 하영아. 언니, 아직 틀리는 게 나온다고요? 언니. 이 자리에 쓰였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리 체크를 좀 잘못했죠. 얘를 부사 처리를 해야 될 조언이라는 사실이 나오겠지, 근데? 그쵸? 5번이 아닌데? 오늘 두 개였나? 2학년? 아 1학년? 3개였어? 7번 왜 안 써? 이거 모르겠어. 이거 수업 때는 외워야 되잖아. Be nowhere to be found. 아 그냥 수고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급 표현의 뜻을 같이 쓰시면 되지. 아 어디에도 없다. 응. 이거 27번은 형용사고 얘가 부사라는 사실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써와서 체크를 해서 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해주게 있는 얘네들 수업을 지금 원래는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체크해서 좀 수상한 거, 선생님한테 체크받아야 되는 이런 별표들 있지. 이거 하이라이트 이 부분 해주는 거랑 이거랑 쳐가지고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
유리 질문 보내 보여줘. 예를 들면 유리는 질문을 이렇게 보내거든. 작업해야 되니까. 얘들아 엎어져 있지 말고 데일리 먼저 해라. 얘가 왜 못 적어가 돼야 되는지 성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헷갈리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물어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질문할 때 뭐랑 동일한지 자기 질문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봅니다. 이해를 했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요것들도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내면 오히려 여기서 기다려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처리가 될 수가 있잖아. 물론 답을 바로 주지는 못해. 막 그 다음날 주기도 하고 다다음날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려놓으면 선생님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틀린 건 아닌데 근거를 못 쓴다는 건 시험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도 우리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순서 틀릴 거 없지. 저기 자습실에 계신 교대 선생님 안 진짜? 네. 그건 몰랐네. 그래? 그때도 시험 문제 똥이었냐고 여쭤봐. 잘 가. 그럼 왜 나한테 뭐라 나 지금 말하는데 얘가 뭐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가겠냐? 뭐 그것도 웃긴 놈이잖아. 괜히 와가지고 없는 사실. 쌤 근데 그거 알아? 야 그거 광인 아니야? 광인? 자 가보자. 다시 집중해 돌아오셔서 따라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옳고 그름 판단은 개별 사회 신념. 옳고 그름을 판단은 개별 사회 신념을 기반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도덕이나 윤리적 의견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개별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exist 존재해야 there exists 아닌 heritage contradiction. 하지만 본질이란 모순도 존재해요. 문화상대주의에 있어서는. 자 어떤 모순을 해결할지 한번 가보자. 문화상대주의 모순. 자, if one embraces the idea, 누군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that there is no right or wrong. 어떤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수용하면 지금 이것은 어떤 생각이야? 문화상대주의를 수용하면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then there exists no way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to make judgments 판단을 한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애초에 문화상대주의를 받아들여버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내 문화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그걸 왜 판단해야 되지? 옳고 그르다는 게 없다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네 그러면 내 문화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기준이야, 기준점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모순은 무엇이다? 문화상대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면 이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판단을 내릴 근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라져버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자, 여지에, 여지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나와있으니까 어디로 찾고? 저희 3인칭 단수, 동사 3인칭 단수 처리 체크를 해주셔야 될 필요 있겠지? 그 뒤에 쓰인 말들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어. 그럼 if로 치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if가 가능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영향을 받는다 어렵지 않게 나왔고 단어의 뜻만 아시다 해석이 가능할 테니까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대열로 나오는 보통 무슨 부분이라 그래?
유동사 부분이죠? 보통은 우리는 exist 말고 어떤 게 나와 있는 걸 더 익숙하게 봐. 비동사가 나와 있는 걸 더 익숙하게 보겠지. 근데 그냥 exist라고 나와 상관없다. 왜? 그때 비동사 뜻 자체가 뭐야?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비동사로 치워놓으면 되는데?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유동사 부분은 동일한 부분들이야. 알겠니? 여기서 exist 존재하다죠? 비동사가 유동사 부분의 뜻으로 쓰였을 때도 있다? 존재하다였기 때문에 비동사로 바꿔서 is라고 쓰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제사 역할은? 이미 적어놨죠? 종격. 아니, 그리고 똑같이 there 다음에 나와있는 거 비동사로 치환해서 there is no way, 어떤 방법도 없어요 라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다. 일단 first place, 애초에라는 수거 표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됐니? 넘어도 됩니까? 우정아 집중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자, to deal with this contradiction, 이러한 모순을 처리하기 위해서 cultural relative은 create tolerance. 자, 애초에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신념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근거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화 상대 중의 해결법은 tolerance 관용을 얘기하죠. 사실 tolerance는 tolerance를 본 순간 얘는 어떤 나라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나라 할게? 톨레랑스 정신이 강한 나라. 이거 상식 퀴즈. 로마. 로마가 나라였구나. 아, 나라요? 이탈리아인데. 이집. 프랑스예요. 부끄러워지네요 정말. 자유, 박애, 관용 그 참 색깔이잖아. 어 정말. 세에서 안 배워요. 나는 배웠냐? 나는 배웠냐고. 나는 이과였는데. 기분 알고 있었어.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확인 중에서. 근데 상식이 많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진짜. 이렇게 약간 위안을 삼으면 안 돼 얘들아. 안 되는데 이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고마워, 규현아. 자, 그래서 계속하자면 여기 또 도치 나와 있는 거 보이니?
네, 이것이 수반대요. 장소나 방향에 원래 부사고 강조 놓친데 약간 개통처럼 쓰였으니까 그냥 문장을 암기해두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님. 자, 그 다음에 콤마 위치에 나와있고 뒤에 수어 선택되어있지? 그래서 이 불관용을 수반한다는 거 아니다. 앞문장 전체로 봅시다. 앞문장 전체 관용이 불관용을 수용한다는 거, 관용은 결국 불관용과 함께 다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관용의 정품, 선, 즉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얘가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다. 됐어? 자, 그러면 민수 뒤에 쓰인다. 그렇지, 명사절 몇 번 써. 와, 이걸로 내용일지 문제되면 진짜 쓰레기일 것 같은데. 근데 다 틀려올 것 같은데. 약간 이거랑 활용되어 있는 예시 문장 가지고서 다원적 문화 상대주의가 적용되어 있는 예시가 아닌 것은 약간 이러면 다 틀려올 것 같다. 금방 만들어볼게. 자, 일단. 자, 그럼 The Very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강조 표현이 처음에 여기서 오브 역할은? 본격입니다. 즉 문화상대주의, 즉 그 개념의 문화상대주의라는 바로 그 개념을 결국 against 거슬게 된다, 뒤엎게 된다. 됐냐? 됐어? 됐자냐? 안 자냐? 마지막 질문. 엄청난 능력이죠, 사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되니? These astonishing and impressive everyone. 이것은 놀라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셔. And made them feel important. 그리고 그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요. 저 사장님이 나까지 기억해주네. 와,
나도 좀 괜찮나봐 막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스티브 잡스가 니네를 만났는데 니네 이름 기억한대. 기운 리 기억하는 거. 와 약간 이러지 않을까? 맞지?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삼성? 이재용. 그렇지. 이재용이라고 만났는데 이재용 사장 만났는데 갑자기 어? 권태만 학생! 하고 니 이름을 기억해주는 거야. 짜릿해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모든 이의 이름을 기억을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울람과 감명을 주죠. 긍정적 감명, 감정이지? 내가 분명히 재작년부터 눈썹 분신을 해야지 하고 있었거든?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랬어. 아니 그린 건 아니고 내가 똥손이여가지고 막 하늘 그리는 거 못하고 뭐 하냐면 그 아니 말고 그냥 두툼한 거 있지? 약간 눈 그냥 그 칠하는 거 있잖아 여기. 그리고 벅벅 칠하고 이렇게 슥슥 분대고 끝내. 그걸 하니까 귀찮은 거야. 약간 그래요. 자, 우리 want to do that?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니? But washer's gift is a real one, not easily copied. 하지만 웨이션 능력은 질문 거래. 지금 뭘 하고 싶다는 거야? That.
이렇게 워츠처럼 모든 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긍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당연히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이 워츠의 능력은 어떤 것이다? 두 번 능력이다. 그래서 얘를 카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The point at A is not to wish. 자, 6점은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You are like someone else. 네가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게 아니라 But 뭐 하라는 거야? To play your singular strength as a leader. 그대의 두드러진 강점을 발휘하라는 거야. 들었어? 지도자로서. 즉, 이 사람처럼 끝까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강점을 발휘하라. 자,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제 determining, 알아내라는 거죠. Where you find yourself on a wide spectrum of a leadership style.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 스스로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야. 그대 그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세요. 뭐 중에서 넓고 넓은 리더십의 영역 중에서. 리더들마다 유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상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만드는 걸 딱 냉철하게 잘라서 칼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추진력이 있는 리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리더들마다 유형이 굉장히 다르겠지.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유형과 가장 맞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Understanding, 이해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How your own unique mix of strengths can serve you best.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자신의 공유한 강점의 혼합체가 믹스, 혼합되어 있는 것이 내 강점들이 버무려진 것이 어떻게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여기서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조직적 맥락 속에 있어서 되니? 자, 일상 행위를 따르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는 거죠? 리더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의 재능을 따라하기 하지 마라. 타인의 재능을 따라한다는 건 그 사람과 비슷해지기를 소망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 안의 장점을 발휘하라는 거죠. 내 안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넓은 리더십 유형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는 법을 이해하시고 유난히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다른 능력이 더 개발된 사람들이 있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 먹으면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신 의무장에 나와있던 내용으로서 그렇게 웰스처럼 할 수 있는 그 타인의 이름을 기억해서 감명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인데 그것은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원은 뭐야? 앞에 나왔던 제트가 능력이다. 그래서 막 easily copied 복제될 수 없다. 모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실 체크 안 해주는데 나를 A, 막 A 체크해야겠죠. A 하는 게 아니라 B 하는 거란다. 이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됐어? 안녕하셨어요? 마스크를 먹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교양이 있다면 먹기 싫어. 뭐 때문에? 교정기 먹는데 너 그거 먹어도 돼? 난 교정기 먹는데? 교정기를 꼈는데
괜찮네요. 자, 나라의 별빛 나와주면 A랑 B자리 어떤 거? 똑같은 거 써야 돼. 네, A랑 B자리 똑같은 거 써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거 투부정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힘맥힌 건 뭐야? 생각 페이지 이 시기에서 명사절급 조사자 생각 데이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됐니? 자, 그리고 자기가 봐 이렇게 역차 생각대로 나와 있는데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Determining하고 Understanding하라는 거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정보겠죠? 됐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럼 각각 Determining과 Understanding 뒤에 쓰인 Where가 허에 쓰이면 일문사겠죠? 그래서 일문사절 무슨 절? 좀 다 바꿨다는 거 나머지는 더 해드릴 게 없네요. 재훈이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지금 못 가요. 자, 빠락! 하지만 there is one element.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So that cannot be missing. 맞을 수 없는 from your leadership solution. 너의 리더십 해법에서 It's an authentic you. 진정한 너 자신을 잃지는 마라. 즉 남들을 자꾸 카피하려고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진정한 너자를 찾아가네. 남을 무방하지 마라. 그리고 네, 너 자신을 잘 유지를 해라. 됐어? 됐어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랑 소개했지? 정 소개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부서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규윤이 맨발이래요. 자, 그래서 다음에 대세의 역할은 지금 와서 이렇게 느껴받게 되면서 그치? 구경했지롱 발가락. 다 됐어? 나머지는 더 질문할 거 있다 없다? 없다. 할 거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보통 뭐 하고자 하는 거? 그런 설명. 앞에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다. 그치? 자, 3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3개. 6 다시 11, 2, 6 하고 나면 2개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2개 끝내면 되겠고요. 그러면 답지를 가져가서 채점하실 분들은 채점하시고요.